앞돌리기 대회전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키스 빠졌는데 좀 긴가요? 괜찮나요? 자, 길게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죠. 네. 네. 좋습니다. 자, 큐쿠츠 살짝 들어올리면서 아, 내공 네. 타이밍도 좋았고요. 또 많죠? 그렇죠. 본인의 일이 되면 좀 속상하긴 합니다만 깨치기. 자, 좋습니다. 최원준 볼이 좀 바닥에 붙어서 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느낌 자체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네, 볼 터치감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마치 빙상 위에서 네 플레이를 하듯이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살짝 두껍게 끌어가야 되죠. 자, 마지막 회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코너로 갑니다. 최원준 네 7대1로 앞서갑니다. 뭐 지난 1차 대회 때 이제 시즌 뭐 개막 대회인 경주 블루온 리조트 PBA 챔피언십에서는 뭐 1라운드 탈락을 했습니다. 뭐 지난 시즌 보면 에버리지도 높고 굉장히 좋은 경기를 또 많이 했어요. 뭐 아쉽게 또 탈락하는 경우도 초반에 있긴 했지만 흐름만 또 잘 타면 최원준 선수도 뭐 준결승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챔피언인데요. 그렇죠. 넷돌리기. 일단은 속도감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네. 네. 스트로크의 볼터치 느낌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전반적인 공이 구르는 데 있어서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옆돌리기 저 코너를 조심해야죠. 여기서 와, 자, 키스 위험했는데요. 네. 네. 지금 일목적구가 이제 아래쪽 코너를 돌았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돌리려고 했던 건 아니죠. 네. 지금 좀 위험하게 돌아간 그렇죠? 거죠. 네. 네. 키스가 날 뻔했는데 충돌을 잘 피했습니다. 9대 1로 앞서 나가는 최원준. 자, 빨간 볼 뒤돌리기. 깔끔하네요. 정말 깔끔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죠.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 그 여름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냉면 있잖아요. 네. 저 아주 좋아합니다. 네. 냉면 좋아하시죠? 네. 냉면 육수를 탁 들이킨 느낌. 자, 뒤돌려치기. 자, 키스 해결도 잘했고요. 자, 여기서 각도가 짧아지면 안 되는데요. 좋습니다. 6득점째 11대 1로 앞서갑니다. 자, 최원준을 또 이제 응원하는 팬들인 것 같죠? 네. 힘볼과 거의 같이 갔는데 좋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최원준 선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점수를 좀 더 따라오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회전력을 조금 줄인 상태로 보내는 것도 괜찮고요. 자, 5 쿠션. 아, 좋습니다. 득점됐습니다. 네. 13대 5로 앞서 나가는 최원준. 네. 자, 그러면서 키스가 나면서 배치가 좋게 섰어요. 돌리기가 좋은 상황이고요. 자, 선택을 뒤돌려치기로 가나요? 회전력을 좀 줄이고 네, 뒤돌려치기 신호였어요. 여기서 키스는 빠졌고 올라오면서 아, 좋습니다. 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각도를 만들기에는 앞돌리기가 좀 더 편해 보였는데 네. 확률을 생각한 거죠. 내가 코너 쪽으로 보내놓으면 리버스 핸드 확률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였어요. 아주 잘 쳤습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마르티네스의 표정이 좀 굳어졌어요. 네, 각도가 만들기조차 좀 쉽지 않았었거든요. 회전 조절을 워낙 잘해줬고요. 마무리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네. 물 흐르듯 보는 저희도 편안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물 흐르듯 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박찬 캐스터 말씀처럼 정말 물 흐르고 있어요. 자, 반면에 마르티네스는 상대의 물 흐르는 플레이를 보면서 좀 답답했겠죠. 네. 한 두세 번 정도 기회가 있었었는데 옆돌리기에서 한번 미스가 나오고 마르티네스 선수 답지 않은 미스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2세트 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 가다듬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됐나요? 일단 원뱅크 넣어치기가 가능은 한데 배치 자체가 뭐 키스의 위험도 있고요. 당점을 상단으로 살짝 올리고 약간의 곡구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김근혜 훈련이 이제 이런 배치는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현주 선수 선택도 빨랐고 지금 빠르게 또 공격을 했어요.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앞쪽으로 키스가 빠질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일목적구 두께를 너무 얇지 않게 잘 네. 맞춰줬고요. 당점은 어떻게 쓴 건가요? 약간 중상 느낌이고 네. 하단 쪽에서 끌어치는 느낌보다는 약간의 밀림을 이용해서 각도를 좀 만들어주는 거죠.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분위기가 1세트는 최원준 압도적이요. 비껴치기 더블 쿠션인가요? 비껴치기인가요? 뒤에 코. 비껴치기 더블 쿠션. 잠깐. 다음으로 올라가면서 득점.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8-2로 앞서가는 최원준. 자, 득점 이후에 지금 다음 배치를 대전이 좀 조금 껄끄럽거든요. 원뱅크 걸어치기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원뱅크 걸어치기 갑니까? 네. 자, 조금만 회전 조절을 해주면 자, 여기서 키스만 빠지고 좋아요. 좋습니다. 10-2 중요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이런 배치가 섰을 때 대회전이 무난하면 절대로 원뱅크 걸어치기 뭐 이런 거 잘 안 쳐요. 네. 근데 대회전이 지금 치기가 불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뱅크를 노려볼 만한 거죠. 4이닝 3득점 10점째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밀어주면은 각도를 형성할 수 있는 비켜치기고요. 좀 얇게 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얇은 두께로 갔어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11-2 세트스코 6-1로 지금 팽팽한 가운데 최원진 이번 세트에는 또 앞서가고 있습니다. 1-3을 잘하고 마르티네스 선수가 2-4세트를 잘하면 거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죠. 네. 지금 1세트하고 3세트를 지금 최원준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는데요. 홀수 세트는 지금 최원준이 잘하고 있고요. 자, 당점을 거의 주지 않고 더블 쿠션 형태로 보낸다는 거죠. 내려 자, 이거. 보편적인 일이 됐죠. 네, 저렇게 딱 우선 응원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선수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있을 때 좀 큰 소리가 난다던가 이러면 정말 불편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12-4 석점 남았습니다. 최원준. 돌리기 짧게를 구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 쪽으로 오는 키스도 좀 불편하고 각도를 만들기도 좀 불편합니다.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로 내공을 진행시켜도 되는 각도기는 하고요. 자, 두껍게 키스를 빼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이번에 키스가 도와줬네요. 네. 이거는 지금 점수 때에서 이 점수는 크죠. 최원준한테는 굉장히 큰데요. 정말 크죠. 자, 지금 이제 일목적구를 먼저 보내서 올려놓고 내공을 진행시키려고 했던 플레이였거든요. 네. 네. 좀 짧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각도도 좀 짧았죠 지금.
저렇게 손을 모으니까 하트 같기도 하고. 항상 저렇게 손을 모으고 있어요. 두 점 남았습니다. 자, 옆 돌리기. 일목 접구 컨트롤 돌려놨고요. 일단 마지막 회전이 있을까요? 괜찮죠? 아, 잘 칩니다. 네, 세트 포인트. 자, 일목 접구를 저렇게 돌리면서 내공 보내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보시면 일목 접구를 돌리는 두께에서 저렇게 끌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 코너 잘 돌려놓고 내공 진행 좋습니다. 한여름밤에 뭐 당연. 자, 최원준 여기서 아 키스가 납니다. 정말 멋지게 끌어갔는데요. 네. 자, 일단 큐거리가 좀 불편합니다. 충분히 뽑아낼 수 있거든요. 자, 뒤돌리기.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15대4로 3세트 6이닝 만에 세트를 따내는 최원준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갑니다.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투어에서는 한 번의 우승이 있는 최원준 그리고 세 번의 우승이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인데요.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2대1로 최원준이 앞서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4세트가 최원준 선수가 초구거든요. 네. 초반에 좀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가 5세트로 가느냐 4세트 끝나느냐를 결정지을 것 같군요. 그렇죠. 자, 최원준. 자, 비켜치기가 괜찮게 섰어요. 좋습니다. 9대1. 자, 빗겨치기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일단은 키스를 빼면서 득점을 누릴 수 있는 원뱅크 섰거든요. 자, 빗겨치기로 갈지 원뱅크로 갈지. 원뱅크로 갑니다. 자, 원뱅크로 갑니다. 자, 중요한 득점인데요. 네, 승부예요. 네, 승부. 네, 좋습니다. 9대 8이 됐습니다. 자, 승부를 제대로 걸었고요. 각도 형성 이후에 자,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게 섰거든요. 자, 다만 길게 맞출 거면은 조금 뽑아내야 되고 직접 맞출 거면 회전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 자, 뽑아내야 됩니다. 됐어요. 네, 좋아요. 9대 9 동점. 아, 초조한 표정이 마르티네스. 조절할 수밖에 없죠. 네, 4세트는 두 선수 모두 잘 치네요. 그러네요. 네. 회전력을 줄인 빗겨치기 혹은 뒤돌려치기가 둘 다 가능한데 빗겨치기 형태를 선택을 했고요. 저렇게 보면은 항상 맞을 확률이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요. 그렇죠. 네. 일단 고전에서 와, 잘했어. 아, 좋습니다. 10대 9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최원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도 괜찮아요 지금. 자, 길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회전을 조금만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각도 형성할 수 있고요. 짧은 각 직접 뒤돌리기 보는 거죠? 그렇죠. 괜찮죠? 네, 좋아요. 좋아요. 11대 9 최원준. 이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다음 배치 또 좋아요. 쓰면서 자,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원준. 네. 자, 옆돌리기 길게가 각도가 좋고요. 지금 당쿠션 중앙에 이목 접구가 있는데요. 이거 놓치고 말았어요. 살짝 떨어져서 사실은 득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나아졌죠. 네, 그죠? 나쁘지 않죠. 네. 네.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자,
신공을 자꾸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앞돌리기가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거리가 멀더라도. 자, 앞돌리기로 갑니다. 자, 두께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각도 괜찮아 보이죠? 각도 괜찮습니다. 네, 성공. 12대 9. 이제 석점 남았습니다. 최원준. 자, 아주 잘 쳤고요. 자, 다음 배치가 상당히 떨리는 상황인데 대회전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옆돌리기를요? 네. 아래 좀 자신 있게 네, 자신 있게 대회전도 괜찮고요. 아, 지금 대회전 갈 스트로크 자세는 대회전. 네, 대회전이에요. 네, 각점 좀 높이고 대회전. 코너 빅골이라서 네, 들어만 오면 득점이 오 괜찮죠? 네, 됐어요. 네, 성공. 아, 여기서 또 한번 숙제가 나오네요. 이게 숙제입니다. 판단을 잘해야 되겠군요. 투어에서 뭐 두 번, 세 번 우승한 선수들은 그야말로 이제 정상급, 먹이 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선수들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에게는 네. 정말 긴장하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자, 아, 지금 돌리기 대회전 길게 보내놨어요. 길게. 네. 자, 자, 이거 괜찮아요? 오, 이거 괜찮아요? 좋은데요? 성공합니다. 네, 최원준. 좋습니다. 매치 포인트. 아, 멋진 샷이 나왔어요. 와, 이거는 뭐 아, 정말 잘 쳤네요. 네. 아, 멋진 샷. 좋습니다. 상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원준 선수의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참 어렵습니다. 옆돌리기가 일단은 아, 지금 마르티네스 손 모아서 지금 또 있고요. 매치 포인트 또 한 번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르티네스. 자, 옆돌리기인가요? 자, 넉넉하게 보내도 된다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요. 옆돌리기. 자, 마지막 회전 있죠. 오, 괜찮아 보이는데요. 득점 됐습니다. 됐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아, 최원준 선수가 멋집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를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산 두 선수의 세 번째 맞대결 상대전적에서는 2승 1패로 최원준 선수가 앞서갑니다. 아, 멋졌어요. 네. 네, 역시 잘 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두 분은 네, 오늘 경기 외적으로 또 재미를 선사하고 계시군요. 최원준 선수를 또 열심히 응원을 보냈어요. 두 분의 응원이 또 최원준 선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원준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네. 상당히 잘 치는 와중에서 내가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서 득점을 통해서